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슈퍼위켄드 35라운드입니다. 우승 향방을 결정지을 현대가 더비가 8일 펼쳐집니다. 그리고 9일에는 K리그가 자랑하는 슈퍼매치까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 싸움, 그리고 강등권 탈출을 위한 전쟁까지 눈을 뗄 수 없는 경기들이 이번 주말 펼쳐지는데요. 35라운드 볼만찬이 빠르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 8일 오후 2시 스틸리아드에서 펼쳐지는 포항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포항은 지난 라운드 전북전에서 4경기 만에 패배를 했고요. 제주는 2연패에 빠졌습니다. 두 팀 모두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날은 어떻게든 분위기를 반전하길 바랄 겁니다. 승점 차는 제법 납니다. 포항이 55점으로 3위, 제주가 46점으로 6위인데요. 어느 9점까지 벌어졌네요. 9점까지 벌어졌습니다. 포항 입장에선 인천, 강원의 추격을 뿌리칠 필요가 있고요. 제주는 3위 탈환을 목표로 남은 4경기에서 온 힘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1승 1무 1패 팽팽했는데요. 개막전에선 포항이 제주의 3-0 완승을 따냈고 그렇죠. 가장 최근 8월 14일 맞대결에선 제주가 5-0 스코어로 쾌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양팀 모두 한 번씩 상대를 KO시킨 적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번 경기도 흐름에 따라서 일방적인 경기 양상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 허리입니다. 공교롭게 패배를 기록한 지난 라운드에서 포항 신진호와 제주 최용준이 나란히 경고를 받아서 누적 경고에 걸렸습니다. 하필 둘이 축신들. 예. 신진호와 최용준은 대체 불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입지가 탄탄한 미드필더인데 신진호는 2674분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출장 시간을 기록 중이고요. 최영준은 그보다 많은 3162분. 와, 거의 다 뛰었다는 얘기네요. 거의 다 뛰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요. 모든 구단을 통틀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우와. 골키퍼도 골키퍼보다 많습니다. 패스 횟수는 두 선수가 전체 3위와 4위. 그만큼 양팀 감독이 두 선수를 깊이 신뢰하고 두 미들로 팀을 꾸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포항은 이승모가 발목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상황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수빈, 앞서 말씀드린 8월 제주전 이후 선발로 중용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감각이 우려된다는 상황을 볼 때 김기동 감독이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승욱이 훈련에 돌아왔지만 복귀각을 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컨디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광훈을 올려 쓴다거나 아니면 윤민호, 노경호와 같은 신인급 자원들을 깜짝 기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또 다른 고민은 그랜트와 박찬용 두 센터백 자원들의 부상인데요. 이날 두 선수의 출전이 어렵다면 하창래, 이광준 조합이 다시 한번 나설 것이고요. 지난 전북전에서 둘이 섰었죠. 맞습니다. 그랜트와 신진호가 없다는 말은 공격으로 가는 패스 연결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포항으로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만지느냐가 중요하고 반대로 제주로서는 공략 포인트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는 최영준을 축으로 3미드를 최근에 가동을 했는데요. 스쿼드는 풍성해도 최영준 롤을 맡을 선수는 딱히 없어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유일하죠. 네, 2미들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때마쳐 이창민이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창민, 윤빛가람이 호흡을 맞출 수 있고요. 혹은 뭐 김봉수, 한종무와 같은 선수들을 올렸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최영준의 결장으로 포백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거란 판단을 내린다면 그리고 최근에 또 포백 체제로 결과를 따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남길 감독이 가장 잘하는 3백으로 돌아갈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빠진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선수 중에서 포항 허영준과 제주 주민규를 키플레이어로 꼽겠습니다. 허영준은 7월과 8월에 퐁당퐁당 득점을 하다가 최근 6경기 연속 침묵 중입니다. 개막전 제주전에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재현할 필요가 있고요. 주민규는 비록 강원전에서 페널티를 놓쳤지만 그 이전 득점 장면을 보면 아, 괜히 득점한 게 아니구나 그쵸.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수비진의 부상자가 많은 포항을 공략할 가장 무서운 무기 바로 주민규입니다. 이 경기는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신진호와 최영준 결장 여파가 커 보입니다. 원하는 경기력 나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포항 승리로 하겠습니다. 흐름면에서 제주가 너무 꺾여있다는 게 아무래도 좀 눈길이 갑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8일 오후 4시 30분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입니다. 우승의 향방이 걸린 사실상의 결승전입니다. 네. 울산이 승리하면 울산이 승점 72, 전북이 승점 64, 그러니까 승점 8점 차로 벌어지게 됩니다. 남은 경기가 3경기인 만큼 사실상 우승을 확정짓게 되고요. 반면 전북이 승리할 경우 울산 승점 69, 전북이 승점 67이 되면서 승점 2점 차, 그야말로 안개 속 전국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제 다득점에서 울산이 51골, 전북이 50골, 한 골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때문에 이 현대가 더비의 결과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팀 주중 FA컵을 치렀습니다. 일단 전북이 승리하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 양팀 모두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세는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어차피 패는 다 까졌어요. 결국에는 집중력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올 시즌 리그 세 번의 맞대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전주에서 열린 첫 맞대결에서는 울산이 1-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당시 전북이 흐름이 좋지 않았고 울산이 최상의 흐름인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치렀는데 레오나르도의 결승골로 울산이 제대로 기세를 탔고요. 그러면서 울산 대세론에 힘을 실어준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6월 19일 울산 홈에서 열렸는데 의외로 전북이 3-1 대승을 거뒀습니다. 당시 울산이 5승 1무를 타고 있었고 전북이 직전 경기에서 제주에 패하면서 첫 맞대결과 분위기 자체는 비슷했지만 전북이 초반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누르고 쿠니모토가 이날 펄펄 나왔죠. 그러면서 대승을 거둡니다. 전북이 이 경기 후 바람을 타면서 2위로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경기 지난 8월 7일 전주에서 있었죠. 엄원상 바로우가 골을 주고받으면서 1-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세 경기의 흐름 보면 일단 선제골을 넣으면 지지 않습니다. 두 팀이 리그에서 맞붙어서 역전승이 나온 게 2016년 7월 24일. 당시 김신욱의 결승골로 2-1로 전북이 승리한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만큼 선제골의 향방이 중요하고요. 득점 상황을 보면 뒷공간 침투 혹은 리바운드에 의한 득점이 많습니다. 양팀 공격수들이 워낙 빠르고 날카로운 만큼 한순간 수비가 집중력을 놓칠 경우에 바로 실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앞서 제가 집중력 싸움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두 팀 모두 현재 상황이 비슷한 게 전역생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네. 울산은 정승현이 가세한 후 수비가 눈에 띄게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리그 3경기에서 실점이 없습니다. 이명재도 부상에서 돌아온 후 포백 라인이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북은 조규성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조규성이 돌아온 후 4연승, 4경기에서 무려 12골을 몰아넣었습니다. 조규성 복귀 후 바로우와 한교훈의 득점포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 바로우 4경기에서 6골, 한교훈 4경기에서 4골이더라고요. 울산이 아마노가 누적 경고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가 없고 전북은 홍정호의 몸 상태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울산 입장에서는 바로우를 어떻게 막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난 세 번째 맞대결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해서 전반은 잘하고 후반은 놓치면서 결국 비겼거든요. 바로우가 지금 대단히 뜨겁다는 점에서 울산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요. 전북 입장에서는 엄원상의 골치일 것 같습니다. 전북이 올 시즌 빠른 윙어의 뒷공간 침투에 여러 번 당하는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엄원상이 전북전 두 골을 넣었거든요. 이번 경기에 맞춰 몸을 끌어올릴 만큼 엄원상을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할 전망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스타가 즐비한 두 팀의 만남입니다. 전 포지션에 걸쳐 다양한 매치업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K리 골키퍼 부분을 양분하고 있는 조현우와 송범근, 투지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김진수와 김태환, 한국 최고의 센터백이자 절친인 김영건과 홍정호, 네. 축구도사 이청용과 백승호의 센스 대결, 최전방의 레오나르도와 조규성까지 여기에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라이벌전이 그랬듯이 미친 선수가 한 명 나오면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이번엔 그 역할을 누가 하게 될지 여러모로 볼거리가 풍부한 이번 대결입니다. 놓칠 수 없는 현대가 더비 스카이 스포츠에서 생중계합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전부 승리하겠습니다. 결국 승리 DNA가 중요한 순간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는데요. 스코어 2-2 나오는 난타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춘천 송암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인천전입니다. 4위 인천과 5위 강원의 만남입니다. 두 팀의 승점차 불과 1점이에요. FA컵 우승팀에 따라서 지금 4위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잖아요. 네. 이번 경기는 그 중요한 4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승부입니다. 일단 강원부터 보면 강원의 기세 무섭습니다. 제주와의 더블헤더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순위를 5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김대현이 11경기만에 골맛을 봤고 이정엽도 한 달 반 만에 득점포를 쏘아올리면서 공격진이 다시 최상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물론 양현준이 다소 가라앉았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죠. 매경기 로테이션 없이 거의 같은 라인업으로 나서는 강원은 최용수 감독 특유의 선수비 후역습 축구가 거의 지금 완벽하게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이날 경기 역시 비슷한 라인업 전략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경기에서 뛰지 않았던 젊은 주장 김동현은 이번 경기도 출전이 좀 어려울 전망이고요. 강원은 이번에도 무승부를 거두지 않으면 노무승부가 20경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인천 흐름이 좀 꺾였어요. 지난 울산전에서 강윤구가 퇴장당하는 변수가 좀 있기는 했지만 또다시 무득점 패배. 경기력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역시 가장 큰 검이 득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 3경기째 등점이 없습니다. 에르난데스의 공백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인천이 내신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에르난데스의 복귀를 기대를 했잖아요. 이제 수술하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조성환 감독 다양한 로테이션으로 좀 답을 찾고 있는데 울산과의 32라운드 보니까 김민석, 홍시우, 김보섭이 쓰리톱을 썼고요.
김천과의 33라운드에서는 김도혁, 이용재, 박창환이 있었고요. 낯설다. 울산과의 34라운드에서는 김도혁, 홍시우, 박창환 라인이었는데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도 이 쓰리톱 자체의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골을 맺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 인천의 세금 기대 득점값 봤더니 1.69밖에 안 돼요. 12개 팀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나마 한 골도 못 넣었고요.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인천이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 1패가 컸는데 인천이 8월 무패로 최상의 흐름을 타던 상황에서 9월 첫 경기에서 강원에 패했고 이후 인천은 파이널 A행에는 성공을 했지만 6경기에서 1승 2무 3패에 부진해 빠졌거든요. 반면 강원은 2승리 후에 4승 2패. 이 결과로 무적인 파이널 A행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4위라는 당면 목표가 있는 만큼 양팀 이번 경기를 통해 동상이몽하고 있을 텐데요. 강원에서는 아마 최근 다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고 있는 김대원의 발끝을 주목할 것 같고요. 네. 인천에서는 강원전에서 3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김도혁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강윤구가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는 만큼 김도혁이 왼쪽에서 흐름을 풀어줘야 합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강원 승하겠습니다. 흐름에서 강원이 앞섭니다. 저는 인천 승하겠습니다. 상성의 힘을 믿습니다. 자, 9일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수원 월드컵 경기에서 펼쳐지는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입니다. 근 한 달 만에 다시 열리는 슈퍼매치입니다. 지난 슈퍼매치 잠깐 돌아보면요. 수원이 집중력 있는 공격으로 3-1로 승리했습니다. 네. 서울로선 나상호의 퇴장까지 나와서 데미지가 더 컸던 경기로 기억됩니다. 이후 행보가 어땠냐? 수원은 의외로 슈퍼매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4경기에서 패무패패. 승리하지 못하다 지난 주말 성남을 꺾으면서 무승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은 전북 수원FC와 비기고 강원 잡으면서 승점은 쌓았지만 지난 대구전 2연전에서 모두 패하면서 분위기가 한풀 꺾인 상태로 수원을 만납니다. 현재 서울이 승점 41점으로 8위, 수원이 4점 차인 37점으로 10위입니다. 승점 차가 크지 않아 이 경기는 라이벌 의식을 넘어 승점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네. 인앤아웃을 살펴보면 수원은 두 외인이죠. 센터백 불투이스와 미드필더 사리치가 카드 징계 털고 돌아옵니다. 성남전에서 11경기 만에 무실점 확인했지만 후반에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에 양영모까지 부상으로 빠지기도 해서 이번 슈퍼매치 출전할지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라는 점 볼 때 불투이스의 복귀가 반가울 것 같습니다. 제가 성남 수원전 현장 취재 다녀왔는데 거기서 느낀 건 이병근 감독이 성남전에 선보인 4-4-2, 오영규와 안병준 투톱에 전진우, 류승우 양 날개, 정승원, 이종성 더블 볼란치를 두는 이 라인업을 남은 경기에서도 잔류의 승부수로 삼을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이번 서울전에서도 많은 활동량을 지닌 정승원, 이종성 조합이 사리체보다 좀 우선적으로 출전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네. 서울의 경우 정현철이 누적 경고로 인한 결정합니다. 전역 후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세워서 기속용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렸거든요. 정현철이 결정함에 따라서 기속용이 다시 수비로 내려오고 그 앞에 활동량 좋은 미드필더 두 명을 세우는 식의 변화를 예상해봅니다. 지난 대구전에서 처음으로 김주성 카드를 쓴 만큼 김주성 기용 여부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수원 오영규, 서울 일류첸코 하겠습니다. 아, 오영규 안 꼽을 수 없죠. 오영규는 성남전 득점을 포함해서 지금 12골을 넣고 있는데요. 그 12골 중 9골이 8월 이후에 터졌습니다. 아. 흔히 말하는 현폼 원탑, 맞아요. 바로 오영규고요. 지난 슈퍼매치에서 멀티골 터뜨렸잖아요. 네. 그래서 슈퍼매치에 대한 자신감도 넘칠 것 같습니다. 일루첸코는 퐁당퐁당이라고는 하더라도 그나마 꾸준히 득점을 해주고 있는 서울 선수입니다. 8월 이후에 6골, 지난 슈퍼매치에서도 서울의 유일한 골을 터뜨린 선수가 바로 일루첸코입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신중하게 경기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원 승리할게요. 기록 보니까 수원이 최근 슈퍼매치에서 패하지 않은 4경기에서 모두 3골을 넣었더라고요. 네. 지금 수원이 이 3골이 가능해 보이는 팀으로 보입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는 오후 4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성남의 경기입니다. 최하위 성남은 지난 라운드에서 11위 수원을 만났는데요. 이번에도 11위 김천을 상대합니다. 4경기를 남겨두고 승점차는 10점. 이날 승리하지 못하면 강등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사라지고요. 그 말은 곧 다이렉트 강등이 확정된다는 말이 됩니다. 정경호 대행이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인 수원전을 마지막 경기로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번 김천전은 정말 문자 그대로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남 입장에서 김천은 부담스러운 상대인데요. FA컵 포함 최근 6경기에서 2무 4패. 김천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 8월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1-4로 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남이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 결과를 따내지 못할 때 김천은 같은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신병 파워를 앞세워 분위기를 반전했습니다. 인천 잡고 지난 라운드에서 수원FC 상대로 극적인 무승부를 따냈다는 점에서 김천의 달라진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한길은 수입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렸는데요. 이 골은 2018년 서울 시절 이후 4년 만에 넣은 골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여기에 이제 이영재와 김경민 꾸준히 해줘야 될 선수뿐만 아니라 김한길과 같은 깜짝 득점자가 나오는 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점은 레프트백이죠. 강윤성이 누적 경고로 결장합니다. 아, 최근 잘해줬는데. 네. 이번 라운드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에이스들이 결장하는 점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유의 에너지로 측면에서 활약하던 선수였고 지난 경기에서 김경민의 골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의 결장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성남으로선 전략, 전술보다는 투쟁심, 전투력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수원전에서 전략적으로 국내 선수로 라인업을 꾸렸었는데 이날은 밀리치 팔라시오스와 같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를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겨야 하니까요. 팔라시오스는 시즌 초반 포항 시절에 김천 상대로 골을 넣은 바 있고요. 뮬리치는 6월 맞대결에서 김천전에서 득점한 바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김천 김한길 하겠습니다. 수원FC전에서 득점뿐만 아니고 3개의 슛, 4개의 키패스, 2개의 크로스 성공, 오른쪽 날개로 대단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천이 시즌 내내 아쉬웠던 게 측면 공격이었는데 그쵸. 김한길이 뒤늦게나마 해법이 돼주고 있습니다. 성남에선 뮬리치로 할게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문전에서 밀리치만큼 위협적인 공격수는 성남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원전에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7개의 슛을 쐈거든요. 잔류의 키는 밀리치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측해보죠. 저는 성남 승리하겠습니다. 이대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천 승리하겠습니다. 동기부여에서 김천이 좀 앞서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7시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리는 대구와 수원FC전입니다. 대구는 최근 상승세로 강등권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였던 서울 원정에서 승리를 하면서 시즌 첫 원정 승리까지 성공을 했죠. 대구가 살아난 비결 역시 지난 시즌 축구로의 획입니다. 상대에게 볼을 주더라도 볼을 뺏으면 빠른 역습을 통해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오는 게 지난 시즌 대구였잖아요. 그쵸? 최근 경기에서 딱 수치가 대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와의 32라운드에서 점유율이 43-57 열세였지만 슈팅수는 17-11로 앞섰고요. 서울과의 33라운드 점유율 30-70 절대 열세였지만 슈팅수는 오히려 17-9로 크게 앞섰습니다.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것, 일단 이진용, 황재원 젊은 듀오가 엄청난 활동량으로 중원 싸움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공격에서는 고재현의 복귀가 큽니다. 세징야의 워낙 이 대구 공격이 상수라고 보면 사실 세징야의 짐을 얼마나 다른 공격수들이 나눠주느냐가 중요한데 고재현이 돌아온 이후 이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골 기록 중이고요. 세징야는 지금 세징야 우리가 아는 딱 그 세징야예요. 맞습니다. 네. 대구는 지난 경기에서 누적 공고로 뛰지 못했던 이진용이 돌아오는 만큼 완전체로 수원FC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역시 주중 FA컵에 따른 체력은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결승행에 실패한 만큼 심리적인 부분까지 여파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FC는 지난 김천전에서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승리하면 잔류를 확정짓는 경기였는데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무거워 보인 모습이었어요. 비까지 내려서 더 그랬는데 확실히 동기부여 측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체력적으로도 확실히 힘에 붙이면서 다잡았던 승리를 놓쳤습니다. 수원FC는 일단 이 경기 승리를 통해서 잔류를 확정짓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호재가 있습니다. 이승우가 돌아옵니다. 네. 이승우가 지난 경기에서 누적 경고로 빠지면서 확실히 공격진의 속도에서 아쉬움을 보였던 수원FC였거든요. 김천과의 32라운드에서 멀티골을 쏘아올리면서 좋은 감각을 보였던 이승우인 만큼 이번에도 이승우의 결정력에 수원FC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수비 쪽에서도 곽윤호가 돌아오거든요. 과거 수원FC가 발빠른 이 곽윤호 시프트를 통해서 세징야를 잡은 적이 있는데 김동윤 감독이 이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시즌 상성을 보면 수원FC가 1승 2무로 우위에 있습니다. 지난 시즌 2승 2무로 대구가 우위에 있었는데 올 시즌 그 물줄기가 바뀌었거든요. 재밌는 게 지난 두 시즌간 두 팀이 어디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졌거든요. 수원 홈에서는 그야말로 난타전. 최근 수원에서 열린 네 번의 맞대결에서는 총 20골이 터졌습니다. 늘 그랬듯. 네. 반면 대구에서 열린 세 경기에서는 두 골밖에 안 났어요. 세 경기가 모두 무승부였습니다. 네네. 이번 경기가 대팍에서 열리는데 같은 흐름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고요. 키플레이어를 꼽자면 전 대구는 제카. 수원FC 수비진이 힘이 좋은 공격수들한테 어려움을 겪거든요. 제카가 전방에서 어떻게 싸우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수원FC는 역시 이승우 하겠습니다. 이승우가 K리그 데뷔골 어느 팀을 상대로 기록했냐. 대구잖아요. 첫 댄스. 맞아요. 네. 대팍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 상상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대구 승하겠습니다. 대구가 확실히 기세를 탔습니다.
자, 빅매치들로 가득 찬 이번 라운드는 어떤 결과로 우리를 즐겁게 할지 기대하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대 아마추어 풋살 대회인 H컵이 지난 주말인 1일과 2일 각각 서울과 천안에서 남녀 예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예선 역시 대박이었습니다. 먼저 서울 예선부터 돌아보겠습니다. 1일 HM 풋살파크 동대문점에서 열린 슈퍼건강재산 삼성생명 H컵 2022 게토레이 성인 남자부 서울 예선은 토일렛 FC 천하였습니다. 이름부터 독특한 화장실팀은 5인조 풋살 대회에 단 6명만이 참가를 했습니다. 대기 선수를 한 명만 둔 채로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소화를 했는데요. 토일렛 FC는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7경기에서 27득점이라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토일렛 FC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원을 거머쥐었고요. 토일렛 FC의 강건우는 총 9골로 MVP를 차지했습니다. 토일렛 FC와 함께 시애틀 FC 비오팀 응호까지 상위 4개 팀이 챔피언십에 성공했습니다. 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슈퍼건강재산 게토레이 H컵 2022 삼성생명 여성부 서울 예선에서는 미국 출신 데이지와 일본인 니타를 앞세운 중랑 오비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데이지는 MVP까지 차지하며 이번 예선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고요. 중랑 OB와 중랑 YB, 준우승팀 FS 에이스, 3위팀 제로 FC까지 4팀이 챔피언십에 진출했습니다. 천안 예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남자부 슈퍼 건강자산 삼성생명 H컵 2022 게토레이 성인 남자부 천안 예선은 세일러문 FS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별리그를 3위로 턱걸이로 한 세일러문 FS는 토너먼트에서 막강 힘을 발휘하면서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결승에서 두 골을 몰아친 김정우는 MVP에 차지했는데요. 사실 이 팀 소속이 아니었지만 의기투합해 챔피언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준우승팀 뉴페이스 FS, 3위팀 풋살매니아, VST FS까지 4강에 오른 네 팀은 전국 챔피언십에 나가게 됐습니다. 2일 열린 슈퍼 건강자산 게토레이 H컵 2022 여자부 전환 예선 챔피언은 FS 슈타트가 빛났습니다. 대학 이상의 엘리트 축구 선수 출신의 팀당 한 명씩 기용할 수 있었던 이번 대회에서 전원 아마추어로 나선 FS 슈타트는 막강 조직력을 앞세워 전승, 14골 1실점의 퍼펙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MVP는 FS 슈타트의 이지혜가 거머쥐었고요. 준우승팀 토라 FS와 3위 알레그리아 FS는 전국 챔피언십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예선 우승팀은 상금 100만원을 거머쥐었고요. 준우승팀은 50만원, 3위팀은 3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전국 챔피언십은 29일 시흥 HM 풋살파크에서 열립니다. 축구를 좋아하지만 경기장이 마땅치 않고 또 팀을 꾸리기 어렵지만 풋살을 즐기고픈 아마추어들을 위해 만든 이번 대회는 삼성생명 HNS 스포츠조선이 주최하며 파트너사로 게토레이 롯데칠성, 후원사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디오션 리조트, 가희, 신성 델타테크, 나쏘, 포천 인삼 영농조합, 위미더비 함께했습니다. 이제 이번 H컵은 15일과 16일 전주와 부산 예선으로 이어집니다. 참가 신청은 HM 풋살파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